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아, 자, 오늘은 소렌토. 자, 보세요. 소렌토 언더코팅. 펜다 방음, 분립 방음까지 지금 시공을 할 차량인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소렌토도 많이 올리고 했지만,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신차를 출고했을 때, 신차 출고 시 보통 딜러, 자동차 그 판매 딜러죠. 딜러분들이 해주는 기본적인 그 품목이 있습니다. 썬팅은 당연히 기본으로 쿠폰이 나와요. 차를 사면 쿠폰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딜러들이 해주는 건 아니고 생색내면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 꼭 잘 알으셔야 돼요. 아, 딜러가 해주기로 했다고. 쿠폰이에요, 쿠폰. 현대 자동차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기본적으로 딜러분들이 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 있는 딜러분들은 뭐 다른 뭐 지급품을 해준다든지 뭐 캐시로 캐시백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또 생색내기용으로 언더코팅 시공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언더코팅 딜러분이 해준 차량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차주님이 이 차량이 한 3개월 정도 운행이 된 차량인데,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서 뭐 센터든 어디는 갔겠죠. 뭐 카센터든 가셔서 보신 것 같아요, 화부를. 경악을 하셨어요. 이제 경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디프코리아는 항상 알고는 있어요. 딜러분들이 정말 양심 있는 딜러를 지금까지 제가 언더코팅을 수천 대 이상을 하면서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 아니, 두 분 봤구나. 얼마 전에 K7 언더코팅을 하셨던 그 판매를 했던 딜러분이 신차 검수 때 같이 오셔서 본인 차량을 해갔어요. 모하비를. 본인 차량을, 딜러분 차량을 해가면서, 아, 정말 좋다. K7 차주님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시공을 해줬고, 그리고 본인 차량도 해갔어요. 양심 있게 정말 좋은 걸 해준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저희 딥코리아 본사로 방문을 해주신, 링컨 차량인데, SUV. 노틸러스 차량인데 딜러분이 그것도 언더코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수입차라서 좀 더 마진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더코팅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소렌토 차량은, 자, 보실게요. 이 소렌토 차량은 지금 언더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딜러분이 해주셨죠. 지금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 이 지금 하얀색 이 부분은 코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밑으로는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소수 통부터 다 쏴버렸죠? 전부 다 쏴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뭐냐면, 스프링이나 로우암, 이런 데는 시공을 안 했어요. 지금 녹이 보이시죠? 녹이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고, 지금 방열판도 뜯지도 않았고, 근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자, 보시면은 녹입니다. 이미 녹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언더코팅 시공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많이 봤지만, 사실 이런 시공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면 차주분들은 언더코팅이 딜러분이 해주셨다고 하니까 믿고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뭐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한다든지,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부 뭐 부품 교환이나 그 정비 이런 걸 하실 때 딱 차주님이 이렇게 봤을 때 황당하죠. 정말 황당하죠. 보시면은 그냥 이 제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 카바 모양 보이시죠? 이 카바 모양. 카바 모양, 한마디로 카바를 뜯지도 않고 딱 바퀴만 뜯고 그냥 보이는 부분만 뿌려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부는 카바를 뜯었어요. 쉬우니까 뜯었는데 지금 이거 뭐라고 욕하기도 뭐하고 혼내기도 뭐하고, 제가 혼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지금 앞바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찍으면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뿌리기도 사실 좀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 이게 언더코팅이라고 해놓으면, 사실 저는 더 의아한 게 뭐냐면, 펜다 카바를 머드커버죠. 머드커버를
탈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이제 딱 머드커버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머드커버 모양입니다. 이 모양대로만 쌌어요. 지금 모양대로만 이렇게 시공을 했다면 하부 커버를 왜 뜯었을까요? 하부 커버를 굳이 뜯을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시공을 한다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황당하죠? 얼척이 없죠? 이런 시공은 좀 딜러분들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사실 뭐 생색내기용으로 아 언더코팅 제가 해드릴게요. 언더코팅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차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안 해도 되는 차입니까? 자 보세요. 이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녹이 이렇게 나 있어요. 자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부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더코팅 시공이라고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근데 아 요즘 차는 부식이 없습니다. 이미 뭐 지금 보시면 이미 뭐 부식이 다 나 있어요. 부식이 최초 신차 때보다 2개월 정도밖에 2-3개월 정도 탔는데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났다고 보면 저거보다 더 심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그 지금 동력계로 와서 구동계입니다. 구동계. 근데 로우암이 그 바퀴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 충격을 이 서스펜션이 감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여기가 부식이 나서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이 아니고 한 1, 2년 됐죠? 한 2, 3년 됐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그 산타페 제가 알기로는 산타페하고 트라제 로우암 리콜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리콜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부식 때문에 바퀴 운행을 하면서 운행을 고속도로 운행을 하면서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계속 나고 부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리콜을 내줬어요. 부식 없는 차인데 사실 뭐 요즘 현대기아 자동차 보면 잘 나옵니다. 뭐 제가 뭐 우리나라 차라고 해서 편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잘 나와요. 옵션도 잘 나오고 기능도 좋아지고 내구성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부식에는 약하다. 저의 판단입니다. 이건 저의 판단이에요. 뭐 이거를 뭐 현대자동차가 잘못됐다, 기아자동차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현재 입고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 자국 그 자동차 회사와 외국 뭐 유럽 쪽, 뭐 미국 쪽, 일본 이런 자동차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 덴마크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많죠 메이커가. 부식에는 신이 와도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부 자체를 보통 보면 요즘 차들은 여기 그 도어 패널이나 본넷 뭐 그 외관이죠 외관 도장이 들어간 부분은 알루미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채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부는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강성이 약하거든요. 스틸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연이 들어간 합금 여러 가지를 합쳐서 만든 금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금 알루미늄이나 뭐 스틸 그 스탠이죠. 스탠이라고 하죠. 스탠 같은 경우는 부식이 없어요. 아연도 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연 함유량을 높이고 모노코크 바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무리 아연이 들어갔다고 해도 아연이 100%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부의 부식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더코팅 시공은 필수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도어나 이런 그 도장 부분은 깨지고 뭐 부식 일어나고 까지고 찌그러지고 어떻게든 고쳐요. 뭐 용접을 해서 갈아내고 빠대 매겨서 도색하고 맞춥니다 이렇게. 근데 하부는 교환을 해야 돼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휘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망치로 두드려서 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 시공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지금 사무 업무도 바쁘고 지금 바쁜데 지금 언더코팅 요거 그 소렌토 시공을 하면서 그 탈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카바가 다 이렇게 시커먼 카바가 다 있기 때문에 잘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카바를 떼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저희 구독자는 아닌데 다른 구독자님들이 타 업체에 써놓은 거를 몇 년 전부터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 언더코팅 안 했는데 고장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고장은 없죠. 근데 하부를 들여다보고 하부의 부식 상태를 보면 그 차량은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요즘 차량은 엔진 미션 뭐 고장 나가지고 예전처럼 보링 해가지고 뭐 사용하고 깎아내고 막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냥 교환입니다. 요즘 보링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그냥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 교환입니다. 교환. 보링이라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부 부식, 부식만 없다면 엔진 미션이 고장나서 뭐 차를 운행을 못할 그런 지경까지는 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코팅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이런 부식 방지, 그리고 진동 감소, 그리고 단열 방음 기능이 좋다 보니까 방음 패키지를 많이 시공을 의뢰를 하십니다. 지금 저쪽 보이는 펠리세이드도 방음 패키지를 전부 다 해서 언더코팅, 유리마크 코팅까지 다 끝난 상태고, 그리고 오늘 소렌토 차량도 언더코팅에 휀다 방음, 좀 시끄럽다 이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운행을 하셨는데 휀다 방음, 그리고 본네트,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본네트 방음. 근데 이제 방음 시공을 할 때 제가 항상 영상에 올려드리는데 재진 매트, 이렇게 재진 매트, 은박으로 된 재진 매트죠. 재진 매트는 진동을 막아주는 기능이 80%, 방음이 되는 기능이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넷은 후드, 본넷 후드 같은 경우는 엔진은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 떨림에 의해서 많이 떱니다. 본네트가. 그래서 그 진동이 차체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운전자의 핸들까지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엔진 쪽에서 넘어오는 진동과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재진 매트를 붙이고 세라믹 도포를 하고, 그리고 흡음 매트까지 시공을 한 다음에 저 커버를 덮습니다. 커버가 좀 어디다 떼놨지? 본넷 커버가 좀 저쪽 다른 데 떼어놓은 것 같은데 본넷 커버에 저렇게 들어가고, 펜다 같은 경우는 재진 매트 그 시공 후에, 그리고 세라믹 플러스를 전부 다 꼼꼼하게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보이시죠? 이거 방음 매트, 저쪽 방음 매트 안쪽도 본넷에서 넘어오는 소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방음 매트를 껴드리고, 그리고 세라믹 도포 후에 이 커버에, 이 플라스틱 커버에 그 흡음 매트를 붙여드립니다. 근데 지금 디프코리아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준불연, 그 다음에 난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재도 안전하고 언더코팅 또한 준불연이다 보니까 600도까지 버티는 내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도 안전하고 냄새도 나지도 않고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번 시공 후에 폐차 시까지 보증을 해드리는 AS, 무상 AS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막 점심 가까이 됐는데 시공을 하고 본넷, 펜다, 하부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계속 꼬이네요. 추워가지고. 날씨가 지금 1월 한 10일, 오늘이 1월 10일인데 정말 추워요. 비가 끝이니까 좀 추워졌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이 지금 유성 코팅이거든요. 유성 코팅. 지금 냄새도 나요, 사실 지금. 근데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고 오시는 게 차주님이 더 이득입니다. 이렇게 시공이 돼서 오면 결국 제거가 안 돼요. 언더코팅은 한번 시공해 놓으면 제거할 수가 없어요. 뭐 요거를 신나에 담궜다 뺄 수도 없는 일이고 차를.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신차 때 생 도장일 때, 생 철판일 때 이 상태에서 오시는 게 가장 내구성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 후에 하부 모습, 이렇게 시커멓던 하부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렌토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보기 좀 막히네요. 지금 현재 시공은 알루미늄 차 보시면 각종 볼트류는 알루미늄 코팅제로 쉴딩 처리를 해놨고,
이노왁스까지 시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제 조립만 하면 돼요. 자, 보시면 이노왁스까지 이렇게 시공이 다 되어 있고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디프코리아에서 항상 추구하는 건 뭐냐면 고퀄리티 시공 그리고 완벽한 마스킹, 커버링, 내구성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데 지금 언더코팅 시공 후에 지금 이너왁스를 이렇게 많이 풍부하게 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부식, 이 구멍, 홀구멍 안쪽에 부식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코팅 시공 후에 이렇게 이너왁스를 꼼꼼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시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커넥터, 전자 커넥터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이렇게 빼는 거죠. 이쪽을 이쪽 눌러서 이렇게 빼는 건데 지금 요렇게 마스킹 자체를 이렇게 꼼꼼하게 해줘야 시공 후에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정비소에서도 AS가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라인에서 호스 그 전자 전기선이죠. 전기선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 레벨링 센서. 오토 레벨링 센서입니다. 이게 그 움직이면서 헤드라이트 조사각을 맞춰줄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부 엔진 미션 뭐 브레이크 디스크 빼놓고는 전부 다 완벽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죠.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 후에 전부 다 이제 조립이 끝나고 출고를 하게 되면은 하부 세차를 해도 무난하고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를 막거나 그리고 눈을 막고 그 다음에 뭐 하부 오염이 발생을 해도 이물질이 묻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디프코리아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여기 지금 스프링까지도 전부 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고 있어요. 그 스틸 부분은 웬만하면 다 시공이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디스크와 지금 프론트 스프링만 빼놓고 전부 다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차주님들도 이거 보시고 좀 만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디프코리아는 누구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시공보다 아무래도 내구성을 위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세라믹 플러스 시공 후에 폐차 시까지 무상 보증, 무상 AS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는 요소수 지금 요소수통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소수통이 여기 뒤에 생기면서 이렇게 생기면서 대기 오염 때문에 생겼죠. 그러면서 머플러 총매 1번 다운파이프에 총매가 이렇게 달렸는데 여기 앞에 센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기존 19년 18년형은 없어요. 머플러 이쪽이 없어요. 센서가 요소수 센서인데 이게 없습니다. 여기 새로운 게 달렸네요. 지금 이제 뭐 신형 소렌토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할지 하부는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렌토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은 마무리가 끝났고 지금 현재 보시면 펜다카바에 지금 흡음 매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져 있는 모습. 흡음 매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흡음 매트 같은 경우는 불이 붙지 않는 난연성입니다. 붙었다 바로 꺼집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바퀴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 시공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서 이제 조립이 끝나면 바로 차량 출고가 가능한데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디프코리아에서 언더코팅 시공 후에 약간의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노왁스 냄새입니다. 이노왁스 같은 경우는 약간 기름 성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리스 냄새는 아니고 뭐 사실 저는 이렇게 항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맡기 싫거나 이런 냄새는 아닌데 아무래도 어차피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건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 출고 후에 항상 차주님이 운행을 하시면서 외기 온도, 외기 공기죠. 외기 공기가 실내 유입되지 않도록 그 차단 버튼을 누르시고 2, 3일 정도 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립을 끝내고 바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